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API를 활용하는 이 파이썬 도구 활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 쇼 다니더 이제 크리미널 IP, 센시스 모두 API들을 제공을 합니다. 최근에 API 서버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료 회원들 기준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기준으로 있습니다. 현재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사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API를 사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통계를 낼수 있고,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콘솔 기반으로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여러 가지 CRE나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크리미널 IP 같은 거는 이제 UI, 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검색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요번 시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 파이썬 도구를 활용해서 여기가 칼리 리눅스에서 파이썬으로 한번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API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I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이제 My Information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API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베타 사용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이제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있죠. 여기 API 쪽이나 이제 코드 샘플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제작하시면은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비공식적이라고 하지만은 크리미널 IP 서비스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승환 님이라고 요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요 분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공식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 요것이 요즘에 나온 크리미널 IP 파이썬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할 것은 이제 칼리 리눅스. 뭐 물론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이나 프로그램 할때 이런 테스트는 좀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3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미널 IP에서 인스톨 이쪽 페이지에 가면은 인스톨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리눅스 기반에 요거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나씩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요것을 여러분들도 이게 참고를 하시고요. 설치하시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PIPX를 사용합니다.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이죠. 뭐 모듈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 이걸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인스톨 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격리까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처음에 웹마크는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좀 전환을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나중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이 아니면은 좀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PIPX를 저희가 우선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칼리 리눅스는 파이썬 3이나 파이썬 2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설치 과정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요것을 거의 처음 사용해 보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GitHub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가 현재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색해요. 저도 왜 한글 버전으로 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문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 있는데, 저번에 유튜브 찍는다고 한글 버전으로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영문으로 좀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미널 IP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GitHub 쪽 소스 코드 쪽에 디렉토리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PIPX, 그 다음에 인스톨, 그 다음에 점, 현재 경로에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해주겠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제 셋업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파이썬 도구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보면은 이제 파이썬을 얘가 설치를 할때이 가상 환경, 환경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돼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좀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오류를 잘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치 과정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편집 없이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치가 다 되시면은 이제 아까 설치했던 이 도구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냥 구성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pip/xinstall. 이렇게 현재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뭔가 좀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사용하지 않는 도구인데 알아서 자기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경로도 찾아가가지고 알아서 인스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더 편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현재는 CIP, 이제 글로벌적으로 CIP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의 로컬 쪽 빈이라고 하는 곳에 뭐 인버터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작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IP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CIP, 그 다음에, -H. 수행을 하시면은 자 혹시나 아까처럼 오류가 이제 경로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좀 지웠다가 이게 왜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인스톨 하고 난 뒤에 다시 설치를 하시면은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저는 했고요. 그래서 CIP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IP, 그 다음에 INIT라고 이름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키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API 키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편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키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키값을 입력을 했고, 예, CIP-H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말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말들이 이제 보이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움 그 IP 그다음에 이제 서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그 IP 기반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리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치에서 에셋 서치라고 있죠. 이게 이제 IP 기반인 것이고요. 그다음 도메인 서치라고 하는 것이 도메인 기반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요. 실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점인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헬프대로 저희가 이제 IP 정보 가져오게 될 것인데 이미 여기서 리서치 서치했던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금 이제 취약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CIP 그다음에 IP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뒤에다가 저희가 이제 IP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일 IP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IP 정보들을 입력만 해주시면은 정보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API 서버 쪽에다 호출하고 난 뒤에 이 결과 값들을 이렇게 콘솔 정보들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파이썬이 오픈도구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제 좀더더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또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IP 정보한테 O에서 그 다음에 output.txt라고, txt라고 하면은 이 값과 저희가 출력했던 것들을 이제 결과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물들을 저장을 할 때는 앞에서 보일 때는 그런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output.txt로 저장했던 것은 말 그대로 API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JSON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utput.tx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IP 정보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IP 정보들을 가지고 텍스트 파일에다 저장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F 옵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IP 정보들을 가져오시면은 여러 서비스들을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IP라고 하는 것을 H로 하셔가지고 다시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서비스 배너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서비스 배너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요쪽 사이트, 요쪽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서치에 이제 인텔리전스, 배너 익스플로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SSH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러한 IoT 정보 같은 거나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거나 이러한 서비스들, 프로덕트 정보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IP, 그 다음에 서치, 그 다음에 서치라고 보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H를 또 입력하시면 도움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좀 도움말을 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100개의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개 정보나 이제 뭐 20개 정보 이렇게 들어오는데 디폴트가 맥스가 이제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L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이게 API 서버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 옵션을 여러분들이 꼭 주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CIP 서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SH라고 하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배너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온다. 그럼 마이너스 L에 O라고 하면은 5개의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포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좀 서버에 따라서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고요. 그냥 빨리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IP, 그 다음에 이제 포트하고 관련된 뭐 SSH, SSH 정보들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너 정보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CIP, 그 다음에 스캔 리설트, 스캔 리설트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의 리설트, 그 다음 마이너스 H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옵션 같은 경우를 보면 요것도 이제 좀 비슷하죠. 그래서 스캔 리설트 같은 경우는 스캔 아이디 정보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서치에서 도메인 서치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게 도메인 정보에 리서치했던 것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여쪽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아이디라고 있죠. 이런 아이디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서치,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아이디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요 정보들이 바로 이 앞에 화면에서 봤던 요 정보들을 텍스트 API 정보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API를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쌓아서 다른 곳에 정제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데이터 대시보드도 개발을 할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뭐 비공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이썬 도구를 한번 이용해서 저희가 크리미널 IP를 한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